어저께 비가 와가지고 아 내일이 마라톤을 하는데 내일 비가 왔으면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길을 안 막을 텐데 했다가 아니다. 그래도 주일날 성도님들이 불편하더라도 비 안 맞는 게 나니까 오늘 비 안 오는 게 낫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교통이 불편한데도 잘 찾아오셔서 예배드리게 된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아주 여기서 제일 좋은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마라톤만 열리면 우리 교회 앞을 앞으로 뒤로 막아서 우리들의 믿음을 한 번씩 시험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설교 내용이 믿음의 시험을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하는 내용이니까 오늘 이 마라톤 통제로 마라톤을 해서 교통 통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이게 모든 어려움 사실 어려움도 아니죠. 뭐 옛날엔 다 마포대교 걸어 와서 예배드렸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 23장 10절 말씀 가지고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든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누구나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 지난 주일이 그 김영석 교수님 만 103세 생신이셨습니다. 1920년 4월 23일 날 태어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새는 나이로는 104세시고 103세가 되셨는데도 아직도 건강하세요. 그래서 이 건강과 장수의 비결이 무엇인가? 원래 어릴 때 워낙 병약해서 20살을 못 넘기고 세상을 떠날 거라고 염려도 했는데 지금까지 만 103세가 넘도록 건강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침 6시 정시에 일어나셔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는데 아침에 샐러리하고 생야채 조금 하고 우유 한 잔, 계란 하나 먹고 그 아침 식사입니다. 규칙적으로 아침, 낮, 저녁 그리고 취침 시간도 일정하고 그렇게 해서 건강을 유지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규칙적인 생활하고 음식을 잘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어보았습니다. 인터뷰할 때 교수님 장수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마음의 행복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행복하려고 해도 우리는 그냥 다가오는 모든 일들 때문에 아침에 기뻤다 저녁에 괴롭고 슬퍼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막 때때로 감정이 격해지고 그래서 분노하게 되고 다투는 경우도 생겨납니다. 이상 것이 우리가 참된 행복을 가져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그 다음에 마음의 평안함이 옵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다 내던져 버리고 성령으로 늘 충만해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보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늘 자신이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일생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가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니까 예수님을 가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있게 하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예정해 놓으시고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시편 139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훼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야훼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생 살아온 동안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 일생이 주님 안에서 복된 일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생에 나와서 죄와 타협하면서 잘못된 생각과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갖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매 순간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단하고 결정하면 그것이 바른 결정과 바른 선택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지 않은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긍정의 사람,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으로 살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날마다 전제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도 나의 하나님, 둘째도 나의 하나님, 마지막도 나의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다시 고백했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여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일생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견일꾼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나를 훈련시키신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욥기 3장 10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복주시려고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시려고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훈련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고난은 삶의 한 부분이요 축복으로 나아가는 터널이요 위장된 축복인 것입니다. 환란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군사입니다. 환란이라는 영적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강한 주님의 군사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강한 훈련이 강한 군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좋은 군인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고난을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잘못된 모습이 제거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긴 전쟁을 했던 것은 월남입니다. 베트남입니다. 1953년 11월 1일부터 55년 11월 1일부터 1973년 파리 평화협정 맺을 때까지 무려 18년 동안 이 공산군과 베트남군이 월남군이 전쟁을 했습니다. 1973년 1월 27일 파리 평화협정으로 전쟁을 멈추고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한때 미국과 한국군 연합군이 50만 명이나 베트남에 주둔하면서 월남군과 싸웠습니다.
얼마나 이 공산주의자들이 정말 지독하게 항전을 했는지, 18년 동안 전쟁을 하고 끝이 나지 않아서 결국 1973년 1월 27일 날 휴전을 하고, 그로부터 두 달 후에 미군이 베트남에서 완전히 철수를 하면서 미군이 갖고 있는 모든 최신식 전투기든 10억 달러 상당, 1조 2천억 상당의 각종 신무기를 물려주고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2년 후에 1975년 1월 8일 월맹군의 전면적인 남침으로 석 달이 지나지 않아서 베트남이 공산화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월남 군인이 120만 명입니다. 당시 세계 군사력 3위입니다. 미국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중국이고, 세 번째가 베트남이었는데, 120만 대군을 가진 월남군이 4만 9천 명 월맹 공산군한테 무너졌습니다. 석 달 만에 완전히 참패했습니다. 저 군인들이 싸울 의지력이 없어가지고 총소리 만나면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 버리고 난 무기를 가지고 다시 월맹군이 축해와서 석 달이 되지 않아서 완전히 월남이 공산이 되어버려 말았습니다. 그 73년부터 75년 동안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온 전국에 계속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또 데모하고 또 데모하고 또 데모하고 하루도 시위가 끝난 날이 없었습니다. 계속 이 공산주의자들이 간첩들이 와서 선동해서 데모를 일으켜서 2년 내내 데모가 끝날 날이 없었습니다. 가짜뉴스가 온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그러면서 월맹군이 휴전선 17도선을 넘어 전면 공격 오니까 그냥 석 달 내지 않아서 완전히 공산화되고 말았고, 배를 타고 보트필로 도망 바다로 자유를 찾아 피신 나왔던 사람 수십만 명이 죽고, 공산화가 난 다음 모든 교회가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인데 아직도 이 공산주의자들이 날뛰고 있고 주사파들이 날뛰고 있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를 이길 힘은 우리 기독교 신앙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강한 군대로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나라가 사분을 되어서 싸우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지켜야 하여 주시옵시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저 휴전선 무너뜨리고 남북이 통일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힘으로도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저들은 그냥 새빨간 주제사상파들,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저들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적군사로 재무장을 해서 우리가 이 모든 문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귀환일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매우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십니다. 이사야 43장 4절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 앞에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이라고 하는 그러한 훈련 과정을 통과시키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금강을 캐는 작업을 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 그 산에서 가장 금이 많이 들어있는 바위를 깨내서 가지고 그걸 잘게 부숩니다. 잘게 부숴서 그 물이 흐르는 컨베이어 벨트에 흘려보내면 가벼운 것은 다 떠나가고 가장 금이 많이 들어온 무거운 돌만 남습니다. 그걸 다시 가루로 된 것을 건져내서 용광로에 집어넣어가지고 용광로에 다루니까 99%의 순금이 쏟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 앞에 깨어져야 됩니다. 말씀의 방매로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물로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용광로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모습, 옛사람 모습을 다 태워버리고 우리의 신앙이 전같이 변화되어 나오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환난은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기적입니다. 왜? 환난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이 자라게 되고 우리의 꿈과 소망을 이룰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을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내가 몸이 아픈데,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내가 억울한 일 당했는데, 내가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합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환난을 통하여 우리가 주 앞에 참고 견디는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를 통하여 우리가 훈련되고 연단되어지면 꿈과 소망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때때로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환난 중에서 주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며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다 같이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를 붙들어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개인 가정 생활 자녀 범사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통하게 된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순금같이 변화된 위대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23장 10절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주님 보시기 우리는 매우 존귀한 존재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주고 사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 일생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엊그제 저희 교회 교인 가운데 어려움이 처음 문이 있다고 해서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나이지리아에서 와서 이곳에 와서 일하러 와가지고 불법 처리자가 됐는데 2005년도에 왔으니까 지금 거의 18년째 와서 일하고 있는데 불법 처리자가 되고 그런데 열심히 예수 믿고 기도하면서 이 나이지리아 분이 구역장이 되어서 많은 분들 다문화 가족을 주님께 인도하는데 목사님 딸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서 기도하니까 이렇게 울면서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한국에 와서 믿음 좋은 나이지리아 분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취업비자로 나이지리아를 왔다 갔다 왔다 하는데 본인은 불법 처리자가 돼서 다시 비자 받고 들어오려면 본국에 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 불법 처리자 신분을 했다가 가면 절대 비자를 못 받으니까 가지 마라. 그래서 그냥 18년째 고국에 가고 싶은데 엄마가 보고 싶은데 그냥 여기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우는지, 그래서 제가 어쨌든 그분이 남편과 결혼을 했고 정식 남편은 취업비자를 받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본국 돌아가서 다시 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하면 합법적인 부부니까 같이 와서 살게 해달라고 이제 제가 청원서를 하나 내려고 그러는데 이분이 그 어려운 과정을 믿음으로 이겨냈어요.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고 자기 같은 다문화 가족들을 돌보고 전도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것입니다. 그 지치라고 하는 그 나이지리아 분이 이제 본교 돌아가서 비자 받고 돌아와 우리 교회 또 구역장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데 열심히 담아나가지고 구역장으로 섬겨서 큰 열매를 맺게 될 걸 믿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경 로마서 8장 31절을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춥고 긴 겨울이 지나간 다음에 마무리 소생한 따뜻한 봄이 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나면 반드시 축복의 봄이, 희망의 새벽이 밝아올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 전진, 전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잘못된 것도 힘들었던 것도 아팠던 것도 상처를 받은 것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좋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축복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모두가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 2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배파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렐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야훼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광야와 메마른 땅 같은 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서 축복의 강물이 넘쳐나서 기적의 강물이 넘쳐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환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날이 반드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 20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과 곧 승냥이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같이 메마른 땅에 강물이 흘러넘쳐나면 땅이 살아나는 것처럼 메마른 우리 심령에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으면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 앞에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이렇게 주일날 와서 건강으로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고 축복이고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어머니 한 분이 기도를 받으러 오는데 우리 딸이 이번 주를 못 넘길 것 같은데 목사님 딸 옷을 갖고 올 테니까 꼭 기도 좀 해주세요. 다음 주 금요일날 기도 제목을 올렸지만 그때까지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기도하러 오는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문제가 다가와도 그 고난 뒤에 다가올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한미순이라고 하는 전신마비로 앓고 있는 장애인이 있습니다. 1984년 30살이 되었을 때 결혼식을 앞두고 큰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한 달 동안 의식불명을 했다 깨어나 보니 목 위만 살아있고 온몸이 마비가 됐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옆에서 24시간 동안 도와줘야 되는데 도우미가 아무 말도 없이 집을 나가는 바람에 119 구조대 올 때까지 죽음의 직전까지 방치되어 있던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절망 가운데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뜻이 않게 결혼을 앞둔 젊은 자매가 교통사고로 온몸이 마비가 되고 불구가 됐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대긍정 절대감사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 어림을 참고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구족화가 즉 몸을 쓰지 못해서 입에 펜을 물고 확 그림을 그리는 그 기사가 떠올라서 그때부터 꿈을 가졌습니다. 이제 나는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릴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는 구족화가의 꿈을 가지고 도전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입에 붓을 물고 화산지에 선을 긋는 순간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치아가 뻐근하고 입에선 침이 흘러나와 여간 고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입안이 다 헐어 하루에도 수십 번 붓을 뱉어버리고 싶었지만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 붓을 물었습니다. 할렐루야.
저 긴 붓을 입에 물고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집 앞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운데 1989년 세계 구조 화가협회에 등록되어 장학금도 받고 작품 활성도 이어갈 수 있게 되어서 1995년에는 관원동 동주 갤러리를 시작으로 네 차례 이상 개인전 전시회도 하고 국내 구조화가협회 회원 초대전에 나가고 광주 비엔날레 기념전, 부여 군민회전, 여성 장애인 북도듬전, 아시아 태평양 장애인 대표 미술전, 한중일 교류 장애인 미술 교류전 등 다수 선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림들이 아름답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일반 붓을 갖고도 저렇게 그림을 못 그리는데 입 갖고 저렇게 그림을 그리니까 대단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뜻밖의 찾아온 고난으로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절망하며 수없이 삶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피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나 함께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혼자에서도 혼자가 아닙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긍정 절대감사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매우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환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란이 반해 축복이 될 것입니다.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이 펼쳐져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참고 견디어 이겨내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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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원합니다.